제 루틴은 항상 언제든지 깨지기 마련이라 네, 어렸을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다 보니까 굳이 네,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저는 딱히 제 루틴은 그 흥력을? 태분력 하드 들어갈 때 이거 있잖아 들어갈 때 등 치고 아까 다른 직원분이 태근 선수가 루틴이 3만 개 있다던데 뭔가 많긴 한데 그게 제일 눈에 띄어요 저는 네, 혹시 네, 좀 만들려고 괜히 그런 거 자꾸 신경 써가지고 네. 제 루틴은 별로 없어요. 그 루틴은 김태훈이 루틴이시잖아요. 태훈한테 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는 가장 우리 안녕하세요. 이별 말 한번 빠른 거예요. 일찍 와서 웨이트 하는 거랑 경기 잘 준비하는 게 제 루틴인 것 같습니다. 왼쪽 들어가는지 오른쪽 장갑은 안 끼고 왼쪽만 끼고 있다가 들어갈 때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손에 땀이 와. 오른쪽이 칠 때 중요한데 땀 나지 않으려고 한번 닦고 끼고 들어가요. 되게 열심히 하는 형 같이 이렇게 공주 형 맨날 좀 버스 붙잡혀 있으면 치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성규 형 루틴 같아. 저는 일단 루틴 없고요. 동료들의 특이 없고요. 하루에 밥은 무조건 두 번. 오늘 신발끈 오른쪽부터 붙기. 워밍업 루틴. 드라이브라인 던지기 저는 루틴 없고 이제 특이한 루틴이라 하면 이제 태근이 형 아닐 거예요 태근이 형 그 티 치는 시간도 이제 시간 맞춰서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수, 장비까지 다 태근이 형이 일단 엄청 루틴 많은 거 루틴이 없는 게 루틴입니다 저의 루틴은 신발끈 왼쪽부터 넣습니다. 딱히 이어놓은 왼쪽부터. Well, how did he break friends in college? It'll be better for the game. Listen to loud music. 아, 그리고, 네, 그리고 헤드폰 끼고 집중하기 위해서 노래 크게 틀어놓고. 라틴 뮤직? 라틴. 아, 좋습니다. 레게톤. 레게톤? 저 시합 전에 그 무공부거든요. 무공공 치고 시합을 들어갔어요. 잠자는 거예요. 시합 나면 자는 것 같아요. 30분? 아... 많이 못 자요. 시간이 없어서. 네, 그렇게 자요. 근데 생각보다 긴장 안 돼가지고 그냥 초구 무조건 돌려야겠다 생각으로 돌렸는데 공 맞은 것 같아요. 영상 보여주셨잖아요. 그때도 긴장 없었어요. 그거 딱 잡고 이제 좀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때부터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라이언 스틸이 몇 번 봤어요? 아, 저 맨날 무조건 봤어요. 앞으로 많이 출연할 수 있게 잘해보겠습니다. 저는
있어요. 양말 오른쪽으로 신고. 아침에 커피 먹을 때 장난 잘하면 보통 그런 거. 시합 전에 항상 글러브를 닦아요. 맨날. 그리고 닦다가 한 번 안 닦았는데 그때 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시합 전에 글러브 닦습니다. 홈에서 시합 전에 지침을 30분 아 뭐 시간 되는 대로 아니면 30분 넘게 더 홈에서 네 원정은 잘 잘 때 없습니다. 시간도 저는 루틴 없고요. 이상민이 루틴이 한 100가지 있고 김태군이 한 100가지 있는데 일단 상민이는 주차 번호가 자리에 기둥에 번호가 써 있는데 홀수에만 돼요. 그리고 잘 던진 날은 집에 갈 때 1차선으로 먹어요. 그리고 못 던진 날은 차선을 바꿔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 상민아 하지마. 1차선은 아예 없었나요? 예 저는 그런 거 안 키우고. 형님 맞습니다. 저 루틴 없어요. 태군이. 루틴 뭐 있어요? 이미 내가 얘기했어. 뭐요? 태군이 여기 100개 있으니까 태군이 더 상세하게 다 말씀해. 오늘 언급이 제일 많이 됐어요. 근데. 일단 야구장 나오면 배트 밖에 말려야 되고 샤워하고 그래요. 치료 받아야 되고 웨이트 해야 되고 신발 정리해야 되고 항상 왼발 먼저 그 바지 입을 때 항상 왼발 먼저 신발 신을 닦고 왼발 먼저 딱 들어갈 때 잔디 끝에 맞춰서 두 번 등 때리고 왼발 먼저 써. 혹시 막 루틴 틀어지거나 하신 거 있으세요? 정리를 한번 틀어줬어요. 하도 팬티랑 다 갈아입었는데 13연패 할 때 네, 그때 한번 루틴 바꿔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원래 하는 대로 했어요. 루틴이 더 심하고 속단에 제가 제일 심한 것 같은데. 네, 주차 하는 자리 해야 되고 그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